연말 대출 관련 소식입니다. 주요 시중은행을 시작으로 지방은행에 이어서 인터넷 전문 은행들도 신용대출 옥죄기에 나섰죠. 카카오뱅크가 비대면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중단한 데 이어서 K뱅크도 기본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권준수 기자. 네, 권뉴스입니다. 사실상 올해 연말에 신용대출 길이 꽉 막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K뱅크가 오늘부터 신용대출과 마이너스 통장 대출의 기본 금리를 0.2%포인트 올립니다. 앞서 K뱅크는 지난 9월에도 신용대출 0.1%포인트, 마이너스 통장 0.2%포인트씩 금리를 올렸는데요. K뱅크는 타 은행들의 추가 금리 인상 등 시장 상황을 반영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소상공인이 많이 사용하는 중금리 성격의 신용대출 플러스 상품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또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미 신용대출을 막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주 목요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규 마이너스 통장 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이미 주요 은행과 지방은행도 고액 신용대출을 중단하거나 기본 한도를 대폭 축소한 상황인데요. 이에 따라 지난달 신용대출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난 이후 이번 달은 진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5대 은행의 지난 17일 기준 신용대출 잔액은 134조 164억 원으로 지난달 말보다 3,239억 원 늘었는데요. 이는 지난 11월 한 달 동안 4조 8,495억 원 늘어난 것의 6.7% 수준에 불과합니다. SBS CNBC 권준수입니다.